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파이썬에서 사용되는 배열에서 내가 원하는 값의 인덱스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명령어는 인덱스입니다. 인덱스는 배열을 사용할 때 자리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명령어로서의 인덱스를 사용하게 되면 내가 입력하고자 하는 데이터, 즉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일단 배열이 선언이 되어져 있는 곳에서 인덱스 20이라고 작성을 하게 되면은 해당하는 배열에서 20이라고 입력이 되어져 있는 데이터들이 몇 번째에 있는지를 찾아주는 역할입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 예시에 나와 있는 거는 숫자 20이라고 되어져 있어서 여기 20이라고 되어져 있는 번째 수, 눈에 보여줬을 때네 번째이기 때문에 여기 디스플레이나 혹은 컴퓨터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것은 3이라고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40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 두 번째에 있는 값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1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우선은 이 예시문을 한번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켜주신 상태에서 여기 아래에다가 먼저 배열을 선언을 하겠습니다. 배열은 아까 예시에 나와 있던 것처럼 10, 40, 15, 20, 50,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EV3 디스플레이에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EV3 그리 프린트 그다음 배열에서 인덱스를 먼저 작성을 해주시고 가로를 열고 우선 20이라고 하는 숫자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프린트를 하면서 실행을 하자마자 바로 꺼져버리기 때문에 여기다가 딜레이 2초 정도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고 디스플레이에 인덱스가 정확하게 출력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화면에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배열은 맨첫 번째에 있는 숫자, 여기 10이라고 되어져 있는 곳의 인덱스는 0이기 때문에 0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즉 0, 1, 2, 3.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에 있는, 이 20이라는 숫자는 세 번째의 인덱스 값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해서 디스플레이에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어떻게 출력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40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을 20이라고 수정을 했을 때는 이제 디스플레이에 어떻게 출력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출력된 것을 보시면은 숫자 1만 나오게 됩니다. 그 뜻은 여기 앞에 있는 20만 읽고 뒤에 있는 20은 읽지 않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내가 원하는 데이터의 인덱스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배열을 확인을 할 때는 0의 인덱스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읽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 입력되어져 있는 데이터가 0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로 인식이 되는 것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 앞에 있는 20이라고 되어져 있는 데이터의 인덱스를 출력을 하고 바로 여기에 있는 명령어가 이제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에 가장 가까운 인덱스에서부터 먼저 출력을 한다라는 것을 알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값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하나만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프로그램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데이터가 두 개, 혹은 세 개, 뭐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은 카운트입니다. 이 카운트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의 개수를 확인을 할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인덱스라고 되어져 있던 부분을 이제 카운트라고 바꿨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여기 배열에 입력이 되어져 있는 20이라고 하는 데이터들의 개수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작성을 했었던 프로그램에서 카운트를 한번 수정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프로그램에서 인덱스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을 카운트라고 바꾸고 여기 뒤에다가 좀더 데이터들을 넣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 상태에서 먼저 20이라고 하는 개수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에 정상적으로 세 개를 출력하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지금 디스플레이에 정상적으로 3개를 출력하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얘 20이라고 하는 것을 지우고 10이라고 하는 데이터들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10이라고 하는 데이터들을 입력을 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디스플레이에 2개라고 하는 데이터들을 출력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을 이용을 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위치 혹은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의 개수를 이용을 하실 때는 인덱스와 카운트를 이용을 해주셔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이해가 잘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